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가 바로 전남입니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아서 이미 의료 취약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가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 짓기도 했습니다. 네,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던 의대 설립 계획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부딪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전남 지역의 의료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 전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 취약지라는 걸 내포하지만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전남 지역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모두 7곳, 진료 과목이 다양한 종합병원은 2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용률은 전체 24% 수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 지역 지리적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아 치료 적기를 놓치는 지역민이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리적 중심지인 순천과 목포, 해남 권역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증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공병원이 있지만은 역량이 부족해서 양질의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진료권은 증축을 하자. 그래서 순천권, 해남권, 목포권이 해당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거점 병원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필수 중증으로 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과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3차 배후 병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지역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 자체가 7곳으로 적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 많으면 분야별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의료기관 사이 연계 체계가 긴밀하지 못해서 응급 상황일 때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권역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권역과 지역 기초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필수 중증 치료와 산모, 어린이 의료, 재활 치료 등 필수 의료 범위에 한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전남에도 의과대학을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 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선발과 교육과 대출시키는 이런 방식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핵심 인력을 개발 양성하자. 물론 의사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간호사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전남 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으로 번졌던 의과대학 설립 문제.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파업 불사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가운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